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합니다. 바로 베셀입니다. 베셀,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.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은 약간 엇갈립니다. 자, 한 분은 이런 정책 기대감, 단기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한 분 주셨고요. 반면에 다른 한 분은 이런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다, 급등했다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. 과연 베셀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베셀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빌리티와 관련된 정책 수혜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어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. 베셀, 과연 더 올라갈까요?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?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항상 그렇듯이 뭐. 네, 이제는 그냥 자원해 주세요. 네. 저는 참 그 대표님이 의외네요. 원래 재무제표 안 좋은 기업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. 그러게요. 그렇게 저도 상당히 의외입니다. 그 작년에 이 회사가 그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산 재평가라든지 보유지분 매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벗어났는데 이게 일회성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조금 체크가 돼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네. 일단은 그 UAM, 도심항공, EVTOL이라고 하는데 뭐 보통 그냥 도심항공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가장 큰 회사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. 독일의 리안하고 미국의 조비,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두 회사인데 지금 일단 이 회사가 2024년도에 서비스를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4달러 정도 비용으로 택시보다 조금 비싼 비용으로 서비스 시작을 한다 그러는데 아마 이 회사가 서비스,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후발 기업들의 어떤 이 도심항공 사업의 어떤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말 그대로 뭐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큰 기대감은 가지지 말고 항상 뭐 새로운 정권 들어오게 되면은 관련된 뭐 정부적 테마가 부각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이 실질적으로 베셀이라는 회사가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자회사가 지금 이 도심항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회사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베셀보다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미래를 봤을 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가 이 물적 분할로 인해서 물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IPO 진행 이런 부분들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신규 IPO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이제는 사례를 좀 남긴 것 같아요. 무슨 얘기냐면은 이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이전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신규 IPO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카카오게임즈가 최근에 라이온하트라는 이 자회사를 이제 IPO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도리어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을 소환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물적 분할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이제 신규 IPO를 진행하게 되면서 논란을 만들었거든요. 그렇게 논란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저는 안전 선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돈 되는 자회사가 이제 IPO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승으로 갔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발목 잡는 요인들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네. 본다라면은 뭐 베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작년 일회성 비용으로 이때 어쨌든 메꿨거든요. 그래서 부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네. 2020년부터 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자회사 코스닥 상장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는 베셀보다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였던 뭐 IPO를 준비를 하는 게 기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베셀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이 자회사가 상장하면 그걸 봐야지 이 베셀이 올라가기는 좀 쉽지 네.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반면에 베셀 오늘 올라갈 거다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네. 웬일이시죠? 시장 때문에요. 아, 시장 때문에. 네, 요즘에 이런 것밖에 볼 게 없다. 그렇습니다. 그렇죠? 네, 시장이 약할 그렇죠, 때는 그렇죠. 이런 종목들이 계속 또 부각을 받겠죠. 그래서 네. 그나마 이런 어떤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이 있다는 게 더 다행이어야 되지 않나 네. 생각은 드는데 이 회사는 원래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특히 LCD 라인 쪽에 인라인 장비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. 거의 네. 매출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과거 대표 영상부터 베셀을 하게 되면은 이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개인용
이 항공기 쪽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췄었고요. 어떻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벨셀 에어로스페이스만 개발이 된 상태고 네. 거기다가 또 지금 좀 더 지난 이틀 전인가요? 그때 또 에어로원이라고 하는 특히 현대차가 영국에서 에어택시 관련된 쪽에서 시범 서비스 성공했다라는 뉴스도 들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고 있는 또 차기 정부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이제 자율주행과 이제 또 그 UAM 이쪽을 같이 결합해서 2025년도 거의 상용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. 이제 여러 가지 아직까지 뭐 많죠 또 법적이나 뭐 보험이나 인프라나 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내년부터 당장은 싱가포르와 두바이에서 사업을 서비스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네. 되면 거기서 나오는 거 쭉 지켜봤다가 그거를 또 벤치마크해서 국내에서도 가져오겠죠.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는 뭐 완전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라고 보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할 때 또 강한 테마 쪽은 한번 또 챙겨야겠다는 입장이고 게다가 또 실적 불안정하고 뭐 재무구조 개선 필요한 거는 당연히 이런 테마주에 대한 취약점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 쪽으로 한번 살짝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진 상황도 반영을 하면서 요즘에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테마나 정책에 뭔가 한번 묻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 이상은 잘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벨셀이 오늘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벨셀 과연 오늘 시장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